들어주시죠. To the left of you, four-handled signs. 자, 블랙핑크 하면 솔직함의 대명사들 아니겠습니까? And I know all of you to be very, very honest. 자, 얼굴 쪽을 앞쪽으로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면 네 개의 판넬에 블랙핑크 멤버 네 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You will see that you each have been given all four faces of Blackpink members. 지금부터 제가 블랙핑크는 모르는 질문을 할 거예요. And I will be asking you some questions that we didn't disclose to you beforehand. 그러면 절대 오래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듣자마자 그분의 사진을 들어주신 거예요. And when you hear the question, don't think twice about it. Just go with your gut and tell us the answer. 어, 로제 좋아요. 로제 좋아요. 로제, 아, 로제는 본인 사진 내리고 그냥 본인 얼굴을 보여줘도 돼요. 아, 좋아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Alright, so let's go with the first question. 네 분 중에 가장 연습을 많이 하는 연습벌레 멤버는 누구인가요? Oh my God. Who is the member that practices the most? One, two, three. 오, 잠깐만요. 지수 씨, 지수 씨? 본인? 어, 제니 씨는 제니 씨? 잠깐만요. 둘은 아, 고마워, 스스로. 리사. 잠깐만. 지금 리사가 로제. 네. 그리고 로제 씨가? 어, 리사. 아, 지수 언니야. 지수 씨. 이렇게 되면 지수 씨가 투표예요. 아, 아 셀프 투표 받아서. 와! 이렇게 하면 2대2. 2대2. 아, 2대2. 아, 이렇게 해좀 맞네요. 이렇게가 어, 이렇게 되는 거. 자, 지금 바꾸시면 안 돼요. 첫 번째로 해 주세요. 아, 네. 아, 자, 제가 아, 이유가 있어. 아, 오케이. 이유가 있어. 네. 자, 지금 지수, 제니, 지수, 로제. 이렇게 해서 지수 씨가 투표입니다. 이상은 so 연습 필요 없는. 지수, 제니, 지수, 로제. Lisa doesn't need to practice. 자, 지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십니까? 내가 think? 연습 잘 많이 한다. Do you think it's true? 인정합니다. Yes, I do. 오케이, 전 좋아해요. 왜냐하면 연습 기간이 제일 오래됐기 때문이죠. 아, I don't stay myself because I spent the longest time as a trainee, so it's me.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저, 자, 저는 로제. 이번, 네, 요새 지수 언니가 네, 인정합니다. 요새 지선이 진짜 뭔가 열심히 연습하는 걸 되게 많이 아, 봤어요. 예전엔 아니었는데 요새 많이 한 거야? 아니요, 요새 유독 더 많이 보였어요. Yes, 어머, I think it's true. 연습 진짜 열심히 하네. 요즘에 진짜 열심히 한다. 연습벌레. 리사는 로제를 했어요? 네, 아, 사실 저도 지수원이랑 채영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최근에 연습을 하면서 이제 별명을 지어줬어요. 아, 맞아, 선생님께서. 맞아. 춤 선생님. 어떤 거예요? 애견 벌레. 나도 그 때문에 나 고를 뻔하게 네, 됐어. 연습벌레 친구라고 부른 거예요, 두 명. 맞아. 저만 만나면 연습벌레라고. 연습벌레 친구. 그러니까 연습을 얼마나 하면. 아, 저희 좀, 예, 춤을 따라가야 돼서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서로 지금 겸손한 거예요. 따라가야 돼서 열심히 했다. 아니다. 춤 선생님이 인정해줬다. 하지만 제니 씨는 아니다. 내가 기간이 제일 길었다. 네, 네. 제일 길었다. 10년. 제일 길었다. 10년이다. 니들 10년 따라올 수 있냐? 맞아, 네, 맞아. 아, 좋습니다. So you all are being very honest and modest among yourselves. But Jenny, you said I think you won by saying that I had the longest time. I put in a decade as a trainee. 지금 첫 질문부터 굉장히 팩트인데요. 하지만 편말은 우리 지수 씨가 두 표를 얻었고요. 두 번째 질문 바로 연습벌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So 지수가 two votes. Let's go ahead with the second question. 자, 두 번째 질문은 네 분 중에 무대에 오르기 전에 가장 긴장을 많이 하는 멤버는 누구나? Who tends to get the most nervous before going on stage? 긴장 많이 하는 멤버. 자, 하나, 둘, 셋. 어, 리사. 오! 리사, 와! 이렇게 모아집니까? 듣지는 않아요. 아니, 저는 평소 무대 위에 리사의 모습을 맞아요.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That's actually very surprising.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Because you don't seem very nervous. 그래놓고 혼자 제일 잘하고. 그래놓고 엄청 잘해. 우리 이제 긴장하고 이래. 나 긴장돼, 나 긴장돼. 저는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체하기도 해요. 맞아. 너무 긴장이에요. 맞아요. 갑자기 막 장이 꼬이고 막 아파. 네, 저는 긴장을 잘 하는 사람인 것 긴장을 같아요. I tend to get very nervous often. Before I go on stage, I get indigestion and I get a stomachache. Indigestion. 긴장을 제일 많이 하는 대신 긴장도 제일 많이 풀어주는 멤버이기도 해요. But I would say. Although Lisa gets the most nervous, she's also the one that lifts everybody up when they're nervous.
리사. 네. 아니 근데 그럼 오늘 혹시 이 팬 이벤트에 오기 전에도 긴장했어요? 어, 네, 땀났어요. Did you get nervous before today's event? 어, 네네, 저 오늘 땀났어요. Yes, definitely. I was sweating. TMI이긴 한데. 저는 누가 지금 리사 씨의 모습을 보고 땀을 흘렸다는 생각이에요. I would imagine looking at you on screen right now. You don't seem like that at all.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TMI예요. We love TMI. 더 얘기해줘. I love TMI. 자, 리사가 긴장을 가장 많이 한다. 네 분이 동시에 들어주셨습니다. So it was unanimous. Lisa is the one who gets the most nervous.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이미 근데 약간 답정너 같은데. 또 모릅니다. 갑니다. Let's go ahead with the last question, although I feel like we all know the answer. 네 분 중에 팀 내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입니까? Who is the clown of the group, so to speak, or the person who lifts everybody's spirits up? One, two, three. Lisa, Lisa와 지수, Lisa, 지수. 오, 이렇게 되면 그 제니 씨가 두 분을 들긴 네. 했지만 거의 리사 씨랑 지수 씨가 거의 네. 동점에 가까워요. 동점이에요. So it looks like it's divided between 지수 and Lisa.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Tell us 왜 more. 왜 두 분을 했는지? Why the two?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수 언니는 그냥 언니가 무슨 말만 해도 저는 너무 웃겨서 언니가 막 웃기려고 안 해도 저는 그냥 웃고 있고요. 리사는 막 리사야 막 이거 해줘 막 이래도 다 해주고 막 같이 춤춰주고 막 언제나 긍정적인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의 분위기 메이커가 있습니다. 두 명의 비타민. 네. I would say that with 저희는 Jisoo, 리액션 담당이에요. 네. Whatever 네, she says, it just makes me laugh 담당이에요. all the time. All we have to do, me and Rosé, is react to what they do. And Lisa, you know, she'd do everything that you ask her to do. And she has this positive energy and positive power about her. 자, 이렇게 되면 지수 씨, 무슨 말이라도 해야 돼요. And Jisoo, you really have to say something to that. 저는 리사라고 생각했어요. I thought it was Lisa. 뭔가... 저희가 이렇게 약간 힘들어하거나 지쳤을 때 리사가 항상 힘내자, 화이팅 이런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리사라고 생각했어요. I thought I said it was her because at important moments when we are a little bit down or we are faced with a challenge, Lisa's the one to really cheer everybody up. 그러면 리사, 지금 사실 전 세계 블랭크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요즘에 힘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힘내야 된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Lisa, oh. all the blinks are watching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guys. we're living tough times. So guys, come on, fighting, you know, fighting, yeah. 딱 이렇게 해요 저희 연습. That's exactly 아니, come on이 이렇게 what she does 힘낼 일이에요? to us as well. 아, 너무 좋네요 정말.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정말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 이렇게 솔직한 모습인데 뭐 오래 생각도 안 해요. 질문 하자마자. 바로 대답을 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So that was really great for you guys. I think this is the side of you that all the blinks love the most. Your very genuine and natural side.